4번 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라 아까 배웠죠? 과세표준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세율 세부담률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라 그럼 여기 한번 칠판 봐요. 그럼 이 과세표준 법조문이 뭐냐? 이게 과세표준, 이게 세금액수. 세금액수가 나오려면 먼저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두 번째는 세율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럼 과세표준의 법조문은 뭐다? 세액산출에,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뭐를 얘기한다? 금액, 금액이나 뭐를 얘기한다? 수량 등을 말한다. 금액, 금액은 가액이죠? 금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그래서 과세표준의 종류를 뭐다?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그 다음 과세표준의 종류를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세법 용어로 종양세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가액으로 결정하면 종가세, 수량 등으로 결정하면 종량세다.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종가세, 종량세가 나오면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자, 그렇게 해서 종가세, 종량세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세금, 대부분의 세금은 뭘로 계산할까요? 대부분. 대부분의 조세는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다. 금액,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러나 일부 세금은 수량으로 계산한다. 딱 하나만 알면 돼. 뭐? 등록 면허세. 우리가 다섯 개 중에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가 답이에요. 그럼 이 등록면허세는 이 과거의 등록세와 과거의 면허세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가. 자,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낼 건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대전에서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금액.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뭐다? 뭐를 내고 가야 된다? 등록면허세를. 항상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등기서류에 첨부합니다. 그럼 전세금액이 5억이다. 그럼 5억 갖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 그런다? 종가세란 용어를 씁니다. 전세금액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전세기간이 만료되죠? 만료되면 전세권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가 들어갈 때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 그럼 말소등기는 뭐다? 건수로 계산합니다. 양으로. 건수. 이렇게 건수로 계산한다. 그럼 건수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이럴 때는 가액이 아니죠? 종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금은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가세다. 부동산 관련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 답이라고요?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그래서 책에 보면 위에 등록면허세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2번에도 등록면허세 일부 나와 있죠? 2번 등록면허세 일부에 적어요.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로 세금을 매긴다. 일부에 적으라고요. 말소 등기할 때.
자, 그 다음. 자, 들어가죠. 이제 5번은 필요 없고요. 6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항상 몇 개 위주를 배운다.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죠. 이렇게 항상 다섯 개 또는 종합소득세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립세라 그래요. 독립세. 자, 19쪽 6번 별 하나 딱 붙여요. 6번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을 하네요. 자, 독립세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독립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세. 따로따로 이거 독립세를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본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립세 옆에 본세라고 딱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조세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세법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죠. 단 출제가 안 되는 세금이 있어요. 출제 안 되는 거. 출제 안 되는 세금.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출제 제외. 출제 제외에 법인세는 공부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출제가 안 됩니다. 사회에서 줄여서 부가세라고 얘기하죠. 부가가치세도 출제 제외.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상속세. 죽어서 내는 세금이죠. 상속세. 살아서 받는 세금. 증여세. 이런 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된 거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법은 네 가지는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출제 제외. 그래서 다섯 개 위주로 또는 여섯 개 위주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는 절대로 출제가 안 된다. 제외.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세, 본세, 독립세죠. 다섯 개가. 그럼 본세에 뭐다? 붙여서 내는 세금을 지금부터 뭐라 그래요? 부가세. 이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뭐다?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이거 다 독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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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세라고요. 부가가치세는 사회에서 줄여서 부가세라고 그래요. 이거는 독립세다. 출제 제외. 그럼 세법에서 얘기하는 부가세는 뭐다? 독립세에 부가 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립세가 100만 원이다. 국가나 지자체는 돈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붙여서 낸다. 그래서 이게 부가세가 20만 원이면 세금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12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립세를 따로 걷고 붙여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부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죠? 그러나 이중과세로 안 봐요. 법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몇 개가 있느냐? 이 부가세는 특징이 뭐라고요? 특징이 혼자서는 못 걷어.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 일명 기생세라고 얘기해요. 기생. 서방에 붙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혼자서는 못 걷는다. 반드시 본세에 부가 붙여서 내는 세금. 그래서 2번 부가세는 원래 종류가 3개예요. 그럼 부동산 관련은 몇 개만 알면 된다? 두 개만 알면 된다. 하나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용어 또 나왔어요. 아까 나왔죠? 이렇게 두 가지만. 두 가지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연결시켜야 돼요.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다. And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다. And 뭐다? 국세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너 국세잖아. 국세, 목적세, 부가세. 그 다음 지자로 시작하니까 지방세, 부가세, 목적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그럼 이름, 세목이죠? 그럼 취등록면허세에는 이름만 알면 돼. 기초는 둘 다 다 붙어요. 둘 다 다 붙여서 낸다고요. 본세에. 그리고 재산세는 하나만 붙여. 하나만 붙이되 뭐를 붙인다? 지방교육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쉽게 나오면 재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다 하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예요.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예요. 지방교육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암기를 한다고요. 짝을 물어봐요. 짝을. 쉽게 나왔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왜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어요? 취등록면허세는 취득했다는 그 자체, 등기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외우면 안 돼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붙는 거예요. 단 암기는 두 가지를 해야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다. 그래서 둘 다 붙여. 그럼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하나씩. 그래서 표가 그렇게 나왔잖아. 취득세.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어. 1번, 2번 둘 다 붙잖아요. 자, 다음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붙잖아요. 일단 이름만 세목. 재산세는 하나. 그 다음 종부세 하나. 양도세 하나만 붙어요. 이렇게.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상식이 뭐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예요.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봤고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봤잖아요. 그럼 낼 때 뭐를 같이 낼까요? 지방 소득세 10%를 같이 냅니다. 지방소득세.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는 10%를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예요. 따로따로 내는 건데 지방소득세 10%를 따로 내면 납세자가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뭐다? 뭐에 주는 세금이다? 특별징수해줘요. 특별징수해서 지방세니까 지방으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양도세, 부가세는 지방소득세라 그러면 안 돼요. 농어촌 특별세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보신 분들은 상식이에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지방소득세 10%를 같이 낸다. 같이 낸다.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원래 따로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인데 따로따로 납부하니까 납세자가 불편하죠? 세무서에서 특별히 걷어서 지방으로 보내주는 세금이다. 그래서 부가세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된다고요.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딱 기본 타이틀은 뭐다? 붙여서 내는 세금은 두 개다.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이고 나머지는 능력으로 안 보니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만 붙인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0페이지. 자, 7번도 별 하나 딱 붙이세요. 7번. 7번 부동산도 활동, 경제활동이죠. 부동산을 사고 팔고 가지고 있는 것을 경제활동, 활동에 따라
분류해서요. 그럼 분류하면 아까 배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무슨 관련이에요? 취득 관련된 세금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다. 이게 기초예요. 딱 다섯 개만 정리하라고요. 기초는. 그래서 자, 첫 번째 박스에 양도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관련 동그라미. 취득 관련하면 틀려요. 보유 관련하면 틀린다. 종합소득세는 1월 달에 배워요. 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오로지 보유 관련, 취득 관련, 양도 관련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적어놨을 뿐이에요. 취득세, 지방세에서. 항상 세금은 국세는 뭐를 기억하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 세 개. 자,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 관련, 동그라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등록 관련, 아, 취득 관련, 오.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관련, 오. 딱 나왔잖아. 이렇게 하나씩만 관련이 있어요. 하나씩만. 근데 지금부터 잘, 그러니까 이거, 이게 상식의 기초. 취득 관련 두 개, 보유 관련 두 개, 양도 관련 하나. 본세를 얘기하는 거죠. 본세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를 기억해야 된다? 부가세. 붙여서 내는 세금 두 개만 알면 돼. 일단 기초 두 개. 자, 그럼 잘 봐요. 그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여기를 이제 봐야죠. 부가세 뭐랑 관련이 있을까? 자, 농어촌 특별세 둘 다 붙죠? 이럴 때는 농어촌 특별세는 무슨 관련이라고 얘기합니까? 취득 관련. 취득세랑 같이 내니까. 자, 여기 봐야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죠. 자, 그 다음 이럴 때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랑 같이 내죠? 종부세랑 같이 내니까 무슨 관련이라고 말씀해요? 보유 관련. 자, 또 여기 농특세가 있네. 여기 농특세가 있다. 이럴 때는 무슨 관련이라고 얘기하나요? 양도 관련.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에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에 있어요? 국세잖아요. 나와 있잖아. 동그라미가 세 개네. 그래서 부가세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본세에 붙이니까 본세 따라다닌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세 개네 거기. 땡땡땡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지방교육세 이해. 이해 나와. 이럴 때 취등록면허세에 붙이니까 이럴 때는 역시 무슨 관련이다? 취득 관련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붙네? 이럴 때 붙으니까 재산세에 붙으니까 무슨 관련이라고 얘기한다? 보유 관련. 보유 관련. 양도는 없잖아.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다. 딱 그것만 알면 돼요. 지방세. 그래서 지방교육세. 뭐랑 뭐랑? 취득, 보유만.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박스 결론이 나왔네요. 기초니까 다 할 필요도. 1번 취득과 보유시 만나면 뭐를 찍어라? 지방교육세가 답이네요. 박스 1번. 그 다음 2번은 하지 말고 2, 3번은 1월달부터예요. 그리고 4번. 4번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두. 모두 하면 답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런 거는 출제 안 돼요. 농어촌 특별세만 동그라미 치라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 모두 관련이 있다. 자, 그 정도 알아둬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22쪽으로 넘어갑니다. 조세에 용어 정리가 있네요. 조세의 용어 정리가 있죠? 1번
세법은 글자 그대로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필요 없고요. 그럼 1번 국세 배웠죠?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우리는 국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 용어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오른쪽 지방세. 지방세가 나왔네요. 그럼 지방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2번 과세주체. 과세주체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그래서 밑에 나왔는 국세는 국가가 부가 징수하면 국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우리는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중복됐네요.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24쪽. 자, 드디어 나왔다 이제. 아까 다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법률 요건 몇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나요? 네 가지. 1번 과세 대상. 2번 납세자. 납세 의무자라고도 얘기하죠. 밑에 있고. 한 장 일단은 넘겼다가 되돌아오죠. 자, 넘겨봐요 한번. 일단은 26 보면 양괄호 3번 과세 표준, 그리고 밑에 양괄호 4번 세율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다시 오세요. 24쪽. 자, 세법은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다? 과세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로.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고도 얘기해요. 그렇게 써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아까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취득이란 법률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왜 내는 거예요? 등기등록이란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 다음 재산세는 왜 내?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재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왜 내는 거예요? 벌었다.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과세할 대상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이란 행위, 등기등록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그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워.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뭐를 대상으로 할까요?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 건가? 이제 강론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을. 그럼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할 건가?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24쪽 보면 1번 과세 대상 법조문이에요. 과조세부과의 목적이 되는 동그라미 있죠. 소득, 재산, 행위 등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물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박스. 자, 소득세. 소득세는 뭐를 대상으로 할까요?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만 동그라미 쳐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만. 그 다음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두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알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취득이란 행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죠. 자, 그 다음. 자, 잘 들어요, 이제. 납세자.
뭔 뜻이에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 그다음 납세자는 두 가지로 나눠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와 거기 박스 나와 있죠? 징수 의무자로 구분한다. 둘을 합쳐서 뭐다? 납세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자 속에는 네 가지로 구분되죠? 네 가지로 구분된다. 거기 박스. 첫 번째는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뭐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뭐다? 제 2차 납세 의무자. 네 번째는 뭐다? 세금 납부를 보증선 사람, 보증인.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래서 잘 들어요. 납세 의무자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징수 의무자는 따로 규정이에요. 다음 중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하면 징수 의무자가 답이라고요. 납세 의무자는 네 가지다. 그럼 칠판 봐요. 모든 세금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죠? 여러분들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잘 봐요. 연대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뭐다? 동등한 관계야. 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함께 뭐다? 함께 뭐다? 책임을 지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25페이지 설명이 나왔네. 1번 본래의 납세 의무자. 모든 세금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여 취득하면 괄호 누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취득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괄호 누가 납세 의무자다? 전세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다. 재산을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원래의 납세 의무자다. 팔았으면 소득을 얻은 자, 이런 자들을 본래의 납세 의무자다. 자, 그리고 잘 봐요. 그래서 이제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2번 연대 납세 의무자 하나가 나왔죠? 하나의 납세 의무자에서 두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각각 전액은 함께 책임을 지는 자예요. 세금이 1억이다. 1억이면 전액을 뭐다? 함께 책임을 지는 자, 즉 공동의무. 전액 공동의무, 즉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대 전체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공동의무, 이거를 연대 납세 의무자다. 용어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제2차는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잘도 무조건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또는 모자라, 부족해, 세금 낼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의무를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제2차. 그래서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제2차는 뭐다? 세금 납세 의무자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가름하여, 밑줄 그어요. 가름은 대신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즉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벌을 집행하여 징수할 세액 등이 밑줄 그어요.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대신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전액을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런다? 연대. 그러나 제2차는 무조건 공동 함께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죠. 본래인 납세의무자가 체계는 없지만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할 때는 본래인 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가름해서 지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 자, 용어 정리니까 밑에는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4번 납세보증인. 세금 납부를 보증선자는 당연히 세금을 내줘야죠. 그 동그라미 4번 나왔네요. 납세자의 국세 또는 납부를 보증한 자, 국세만 밑줄 그어요. 즉 세금 납부를 보증한 자는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보증서면 세금 내줘야 돼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못 내면.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의 종류는 몇 가지다?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그 다음 이제 2번. 여기 보세요. 징수의무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징수의무자가 뭐냐? 이거는 제3자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제3자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납부하는 조세. 즉 징수 편의자가 있는 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월급 띠잖아요. 근로소득세. 이거를 원천징수한다 그러죠.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아까 배웠잖아요. 지방소득세는 세무서가 어떻게 한다? 특별히 징수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징수의무자. 나와 있죠?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적어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월급날 세금 띄잖아. 종업원이 근로자가 일일이 세무소에서 갈 수 없잖아요. 징수편의가 있는 자가 걷어서 지정된 날짜에 납부한다. 그 다음 특별징수는 뭐가 있다고요? 지방소득세. 원래는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면 납세자가 불편함으로 제3자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 그래서 결국은 뭐다? 여기 보세요. 이에는 뭐다? 내 돈으로 내가 납부하는 거예요. 직접. 이에는 제3자가 걷어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위에 거는 뭐라고? 내가 부담해서 내가 납부하는 거. 이에는 내 세금을 제3자가 대신 거쳐서 납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의무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밑에는 내 세금을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대신 납부하는 거를 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그 이 책은 법조문대로 써놨어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자, 그 다음 3번. 아까 설명했네. 과세표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그럼 수량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가격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종량세는 시험은 뭐가 나와? 건수만. 아까 건수로 표시하잖아요. 등록면허세. 건수에 동그라미 쳐요.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 건수로 계산해. 금액이 아니잖아요. 종량세.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 세율. 자, 칠판 보세요. 세율. 세부담률이죠? 세율의 법조문이 뭐다? 항상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막 곱하면 안 돼요.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자, 여기 보세요. 종가세는 뭐를 곱할까요? 퍼센트. 그러면 뭐가 나와요? 세금 액수가 나오죠. 그래서 금액이나 가액은 퍼센트를 곱해야 돼요. 비율을.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1억이면 1% 몇 프로 세금 액수가 나오죠. 그러나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돼요?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이 안 나오죠. 건수. 여기는 금액을 곱해야 돼. 그러면 세금 액수가 나와요. 곱하는 비율이나 뭐다? 금액을 말한다. 그 이 비율은 막 곱하는 게 아니죠. 법에서 정해져 있다. 이 예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율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에서 율이 정해져 있다. 퍼센트. 이거를 정율세율이라고 그래요. 율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 다음 금액을 곱한다. 이것도 법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즉 액수가 정해져 있다. 막 금액을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말소등기할 때는 건수죠? 한 건에 얼마를 곱한다? 법에서 정한 금액은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럼 세금 액수는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6,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6,000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두 건에도 얼마를 곱한다? 6,000원 세율은. 그럼 세금 액수는 얼마가 나온다? 12,000원. 그래서 이러한 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그래서 양에는 금액을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와요. 퍼센트를 곱하면 안 나온다고요. 한 건의 퍼센트 액수가 안 나오죠? 항상 수량에는 뭐를 곱해야 한다? 금액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와요. 퍼센트를 한 건의 퍼센트 하면 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는 비율을 곱하고 양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 정액세율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세율 표시 단위에 따른 분류, 정율세율, 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는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천분비, 백분비로 표시되는 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천분비, 백분비로 표시돼요. 그래서 종가세는 뭐를 곱한다? 정율세율. 율. 퍼센트. 그 다음 2번. 정액세율. 정액세율은 뭐다?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화폐 단위 원. 원을 곱해야 돼요. 원을. 그래서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세금액수가 나온다? 정액세율. 딱 하나만 알면 돼. 뭐만? 등록면허세. 즉 말소등기할 때. 그래서 등록면허세 말소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을 곱한다. 그래야 세금액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자, 잘 보세요. 이 종가세는 법에서 정한 율을 곱합니다. 비율을 곱하는 거죠. 천분비, 백분비로. 그럼 이 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율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정률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크기에 따라 일정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례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례 세율. 그 다음 변동되게 곱하면은 변동되게 곱하면은 네 글자로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게 퍼센트예요. 그래서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을 곱하는 방법은 세금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 찍혀 있죠? 1번 뭐다? 비례세율. 비례세율이죠? 자, 그 다음 2번 누진세율 이렇게 나왔네요. 자, 비례세율이 뭐예요? 그 용어 정리 나와 있잖아요. 자, 비례세율이 뭐예요? 과세표준이 크기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뭐가 들어가? 일정하게. 과세표준이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일정하게 고정되게 곱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것을 차등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일정하게 곱하되, 이건 뒤에서 배워요. 좌우지간의 비례세율은 일정하게 곱한다. 자, 밑에 봐요. 이제 누진세율. 밑에 누진세율 봐요. 과세표준이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즉, 변동되게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변동되게. 구체적으로 초과누진세율.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용어.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세율이 있어. 여기는 이제 과세표준이 있겠죠? 과세표준 1억, 과세표준이 2억, 과세표준이 3억. 그 다음 세율이 정해져 있겠죠? 법에서 10%, 20%. 그 다음 30% 이렇게. 자, 그럼 잘 봐요. 과세표준이 1억일 때는 10%를 곱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일 때는 20%를 곱하네요. 과세표준이 3억일 때는 법에서 30%를 곱해서요. 정해져 있겠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가.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누진세율.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고 있네요? 이런 거를 여섯 글자로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누진세율도 내가 그래프로 설명했잖아요, 지금. 자, 그다음 비례세율은 뭐냐? 비례세율은 1억, 2억, 3억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세율은 법에서 10%만 정하라. 10%만 곱하라. 이렇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1억일 때도 몇 프로? 10%. 2억일 때도 몇 프로? 10%. 3억일 때도 몇 프로? 10%. 세율. 그래서 다 10%야. 10%만 곱하라 이거지.
자,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힘드니까. 자, 비례세율은 1억일 때도 10%만 곱하세요. 2억일 때도 몇 프로만 곱하는 거예요? 10%만 곱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결국은 일정하게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일정하게 몇 프로만 곱한다? 10%. 1억일 때도 10%. 2억일 때도 10%. 3억일 때도 10%. 10%만 곱하는 거죠, 일정하게?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비례세율. 그래서 이 비례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차등. 거기 차등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예, 기억은 출제 제외, 니은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과세 표준과 관계없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차등. 결국은 이 차등 비례세율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다? 그냥 비례세율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6억까지는 1%만 곱해. 6억까지는. 6억. 6억 1%야. 1억짜리도 1%. 취득세 세율. 2억짜리도 1%. 3억짜리도 1%. 4억짜리도 1%. 이런 게 비례세율이죠?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받아. 상가를, 이게, 그래서 상가는 말 그럼 가격에 따라 1%, 2%, 3%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이에요. 집을 살때 1억짜리 분양받으라도 1%, 2억짜리 분양받으라도 2%, 3억짜리 분양받아 3%,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가격에 따라 비례세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다르게를 뭐라 그래요? 차등.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결론이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거를 누진세율.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초과누진. 그 다음 두 번째,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일정하게 몇 프로만 곱한다? 10%.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비례세율을 다르게도 곱할 수 있죠. 하나, 둘, 셋으로. 이런 거를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 부동산 관련 세법은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조세, 보유할 때 내는 조세, 양도할 때 내는 조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배웠다?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부가세. 몇 가지가 있나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고 그랬네요. 자, 그 다음 넘겨보죠. 28쪽. 28쪽. 자, 4번. 자, 4번 잘 봐요. 4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4번. 자, 세액의 계산 방법. 나와 있죠? 박스. 1번. 과세 표준에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은 과세 표준에 곱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산출세. 1번까지 배운 거죠?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면 2번, 3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공제받았다. 2번하고 해서 공제 감면받으면 세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드니까 빼는 거야. 빼기. 그 다음, 세금이 늘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가산세. 그럼 세금에 가산하니까 더해.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와.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오면 3번. 미리 납부한 거. 미리 납부한 거. 기납부세액은 빼야 돼. 미리 납부한 세금은. 그래서 기납부한 세금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1번만 알면 되잖아요. 공제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가산세가 붙으면 세금이 늘어나고, 결정세, 미리 납부한 세금은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그래서 거기 그림 나왔네. 그림 나왔어요.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종가세는 뭐를 곱한다? 정률, 퍼센트. 퍼센트라고 적어요. 정률, 비율. 그럼 비율을 곱하는 방법은 이거 일정하게 곱한다.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이거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다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요. 자, 그 다음 종량세. 종량세는 비율을 곱하면 안 되죠? 정액세율. 딱 출제되는 거는 뭐다? 말소동계할 때 건당 6,000원. 그래서 정액세율 밑에 적어요. 6,000원. 정액세율 6,000원. 건당 6,000원. 그래서 종량세는 비율을 곱하면 안 돼요.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액수는 얼마라고요? 6,000원.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림이에요. 종가세는 뭐를 곱한다? 비율. 종량세는 뭐를 곱한다? 금액. 정액세율.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뭐가 나왔어? 과세기간. 자, 칠판 주목하세요.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원칙이 뭐다? 1년. 뭐를 얘기한다? 소득세. 개인소득. 그래서 소득세 하면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라 그래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 그럼 여러분들이 세법을 모르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내봤죠? 몇 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 1년.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세금은 돌려받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돼.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할 기간은 1년이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우리는 소득세에서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그래서 박스. 원칙만 알면 돼.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그러나 돈 번 자가 사망해서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12월 말일을 못 써. 언제까지만 세금을 계산한다? 사망일까지. 근데 출국해버렸어.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럼 12월 말일을 못 써요. 언제까지 쓴다? 출국일까지. 소득세, 단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 법조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적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만 알면 된다고요. 소득세만. 자, 그 다음 6번. 자, 칠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 액수가 나오잖아요. 세금 액수가 나오죠? 그럼 세금 액수가 나오면 이 액수를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거두어 드려야죠? 그럼 세금을 걷는 방법은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 이 액수를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이 있고 기다려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고지서를 보고 은행 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주세요. 기다려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로 걷어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거 뭐다? 제3자가 걷어서 납부하는 것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10분 후에 세 번째 시간이 들어갑니다.